그대 만나러 가는 길 난 마음이 너무 들떠요 햇살도 바람도 근데 여기 하나 패션 너무 좋다 너무 예쁘죠? 네. 오.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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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야, 한옥 괜찮아. 어? 처음 잡으는데. 하덕이 처음 잡아? 느낌도 좋고. 왠지 개운한 것 같은데, 몸이. 어우. 자, 잘 타고. 이제 가자. 그래. 자, 출발합니다.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둘째 날에. 그 한옥 저런 펜션에 앞에 잔디밭 있는 데는 정말 애들 데려가면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 이 고향 투어잖아. 유석 기자가 추천한 생선구이 전복빵 대장을 이어지는 불끈불끈, 어? 불끈불끈 투어. 불끈불끈. 어때, 어때? 어? 알통봐, 알통. 어? 고향식 먹으면 더 커질 거야. 아, 어디가 있어요, 알통? 치즈로 좀 넣어주세요. 또 이제 쏨팽이라는 뜻이에요, 쏨팽이. 원래 쏨팽이에요, 쏨팽이. 일단 맛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이게 매운탕으로도 맛있는데 생선구이 좀 있어요. 아, 그거 구워 먹어요? 네. 직접 다 발랐어요. 야, 여기는 또 분위기가 약간 70년대 맥주 바나나 이게 다방 같아. 이게 저희가 다방 같은데요, 여기. 어머, 그렇죠. 그렇죠. 약간 옛날 경양식집 느낌의. 그랬을 것 같아. 네. 여기는 생선구이. 생선구이 정식이지 뭐. 15,000원이다. 되게 잘 나오나 봐. 자, 주시오, 한 잔. 자, 주거니 먹거니 퉁. 물이에요. 맨날 숨는 거 아닌데. 건배 좀 하고 먹어, 물이라도. 아, 무슨 물, 이거. 어제 밤새도록 건배 좀 했지. 밤새도록 무슨 밤새도록 잠깐 했지. 나왔어. 반찬. 응? 아, 또 많이 들어온다, 많이 들어온다. 저게 좋아. 저게 너무 좋아. 푸짐해, 푸짐해. 그리고 저게 다 맛있어, 하나하나가. 이거 뭐야? 이거 뭐예요? 보통 시금치 된장국 아니면 마옥 된장국만 먹잖아. 바다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바다 냄새 아니에요. 약간 낯선데요, 해초 된장국. 아, 이거 좋은데? 해장하시는구나. 해장하셨어. 야, 이거 다 먹을 수 있겠어, 이거? 참돔, 참치. 여기 쏨뱅이. 서비스가 전복죽이에요. 서비스가 네? 전복죽이에요? 네, 서비스가 가끔 다 떨어지면 못 주지만 매일 전복죽이 있어가지고 네. 서비스가 전복죽 그냥. 아, 진짜? 네, 아. 사이드로. 이게 쏨뱅이. 아, 그렇게 큰 생선이 아니네요? 어, 크지 않아요. 네. 쏨뱅이가 원래 그 볼락과요, 볼락. 붉은 볼락. 아, 붉은 볼락. 아, 그 볼락도 그 배에서 잡으면 회가 몇 점 안 나와요. 그래요, 네. 맞아요. 네. 네. 네네네. 아, 발라주세요, 직접. 이거는 나도 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해요. 너무 잘 먹었어요. 아니면 이게 다 추져서 발라주죠. 네. 오. 한참 나간답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이제. 맛있게 드세요. 아,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기 쏨뱅이라, 예, 여기 쏨뱅이라. 쏨뱅이 먼저 먹어야겠다, 이 아니에요? 이거 이제 계절마다 생선 잡히는 게 틀리잖아요. 아, 예, 많이 바뀐대요, 생선이. 예, 얘가 선생님. 아, 이건 손으로 이렇게. 네, 예, 그렇게 발라서 드릴게요. 이게 쏨뱅이가 맛있다. 기자님이 쏨뱅이 쏨뱅한 이유를 알았어요. 유석 기자가 이 사람이 맛있다 그러면 진짜 맛있는 거야. 진짜 쏨뱅이가 맛있다. 약간 굴비 같네요. 굴비. 어, 뭔가 이렇게 말렸어. 말려. 약간 말려야 맛있어. 말려. 생선은 말려야 맛있어.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다 말려. 우리 굴비 안 물은 거지. 그렇죠. 아, 근데 사실 이거. 예전에는 이거 잡히면 버렸거든. 쏨뱅이? 응. 왜? 지느러미에 독이 있다고. 아. 찔리면은 부어. 약간 좀 징그럽고 무서우니까 이렇게 있다가 그냥 아이
어려워요. 아, 그래서 낚시할 때 잡히면 선장님이 잡지 마세요, 잡지 마세요. 네, 털었어, 이렇게. 손을 잡지 마요, 막. 네. 버리는 거지. 그렇게 맛있다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알금 버리고 이제 참돔 이런 거면 잡는 거지. 근데 확실히 다르다. 이 호남 지방의 특징이 뭐냐면은 생선을 꾸덕꾸덕하게 말려. 아, 어. 꾸덕꾸덕하게 말린 다음에 굽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약간 많이 꾸덕꾸덕하고 이게 육질이 틀려. 확실히 다르다. 꾸덕꾸덕하게 말린 거랑 이제 말린 게 양은 적지만 영양가가 더 많다 그러잖아. 그렇죠, 그렇죠. 말린 게 훨씬 영양가 많다. 곰이지? 참돔. 참돔이 있지. 아, 참돔 기름 올라온 거 봐라. 아, 저거는 진짜. 저렇게 노릇노릇한 게. 야, 요걸로 그냥 말리면 저거. 식용유나 물 말아서. 야, 그렇죠. 보리차 같은 거에 말아야 그러니까. 맛있어. 보리차 아니면 녹차 이런 거에 말아야 맛있어. 아, 그렇죠. 물론 이거랑 맥주 먹으면 맛있어. 짜야 맥주. 아주 맛있다, 아주. 손 빠른 거 봐. 와, 조정희 씨 살이 엄청 빠른 거 같아. 우리 말을 잘 안 한다. 우리 말을 잘 안 한다. 먹어주니까 말 되죠.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가 없어. 살찌겠어. 내가 살찌는 거는 해나 완도로 결정됐다는 순간부터. 맞아. 해불러. 너무 맛있게 먹었어. 전복빵. 네. 전복빵은 모르겠어. 여성분들 잘 보세요. 생전복이 한 마리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네? 아, 저게 빵이 아니고 빵 위에 전복이에요? 전복이 얹어져 있어요, 이렇게. 한 마리가. 오, 양파, 귀하다. 생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게 전복빵이구나. 빵 하나에 막 3만 원씩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요. 그 전복빵 하나 이거. 그냥 마들렌 같은 거예요. 빵은 뭐예요? 컵케이크. 초록대. 네. 어? 전복빵 두 개 하고요. 그 여기 또 그 해초라떼라고도 유명하대매요. 한 잔씩 주시고. 예. 약간 그 샌드위치에 엔초비 넣어먹는 거랑 비슷한 아니에요, 느낌. 그 맛이 아니에요. And the land is dark and the moon is the only. 숨겨왔던 나아 이거구나. 아 이거 문제 장면. 아 문제 장면 이거구나. 아 좀 이따 하지. 그래 이건 아니다. 엄마 거기서 앉아서 먹으래. 아 혼자 되게 많아. 이게 뭐 아닌 것 같아. 뭐야 저게. 사실 저기서 앉아서 먹으려고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자 위위 한번 먹어봐야지. 전복빵이라. 어이? 전복빵 너무 궁금해요. 전복 통째로 한 마리 들어가는데 그렇게 비싸진 않은. 아, 저는 기적을 만. 어, 독특하다. 되게. 저거 반죽에 전복 내장 같이 들어가 있어요. 아, 진짜 약간. 네. 아, 그래 반죽에 소스 그래서 그래. 예, 맞습니다. 아니죠. 맛있어. 맛있네. 항상 못하겠죠? 네. 빵이라서 단맛은 조금 없어요. 달다기보다는 고소해요. 고소한. 고소해요. 전복빵이 특허를 받은 거래요. 집에 가서 아이들도 주고, 아, 또 못 내려오신 우리 마나님도, 마나님도 드리고. 일단, 오, 진짜 신기하다. 한 번은 먹어보고 싶다. 그 다음에 저 해초라떼를 처음 먹어보시라고 제가 추천하고 싶어요. 해초 맛이 많이 나네. 다시마 막 가른 것 같기도 하고, 해초가 원래 끈적끈적하잖아. 점액질이 막. 느낌이 안 좋을 줄 알았더니 깜짝 놀랐냐, 이거. 이게 라떼 맛은 알죠? 네. 근데 끝에 그 해초의 미끈한 그게 아니라 미끈한 건 싹 제거가 되고 끝에 허브가 싹 올라오는 느낌이에요. 아니야, 해초 라떼는 진짜 드셔보세요. 제가 추천합니다. 진짜 맛있어요. 비파. 이건 뭐 아이스티처럼 생겼는데, 그치? 레몬티나? 제목이 비파 레몬티야. 너는 비파 그러면 뭐가 생각나냐? 악기. 악기. 근데 남부지방에만 나는 비파라는 과일이 있대요. 과일? 응. 먹어봐라 한번. 네가 일로 먹어.
비파. 완도는 따뜻하니까 있는 거야. 오, 맛있어? 먹어봐. 못 먹어본 맛이야. 오. 향이 틀려 없지. 향이 처음 맡아보는 우리나라에서. 맛있다. 실제로도 비파, 나뭇잎파리가 진짜 악기 비파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아, 그래? 네, 그래가지고 이름을 비파라고 쳤대요. 요즘에는 이 보양하는 게 음식으로만 보양이 아니라 공기도 보양이에요. 수 먹은 가면 이제 그. 이제 피톤치드가 그냥 가득하잖아. 그, 응? 어? 암도 퇴치한다는 피톤치드. 응? 걷는 거 좋아해? 와, 아, 걷는 거 좋아하지. 배불러. 걷자. 여기 어디 수목원도 있다 그러는데. 그래, 갑시다. 아, 수목원?